이야, 아니 목련 꽃잎이야. 꽃망울이 벌써 이렇게 피었다, 야. 저기 이제 3살 정도 되면 꽃이 순백색으로 팍 피는데 그때 되면 참 우아하고 멋지지. 근데 저기 꽃잎 질 때 보면 진짜 좋아하단 말이야. 아, 여기 장수마을인가 봐. 야, 동네 입구에 무슨 일주문같이 그런 게 있노.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추운데 와, 한 대 앉아있어요. 예. 해산이 따다하다, 여기. 대치는 게 따시네. 일광욕 하고 왔네. 아, 일광욕 한다고, 야. 예. 그러게, 여기 따사다한 게 여 녹아 있지. 아, 뭐, 모자 씌고 댕기 되겠습니다. 모자 안 씌어도 돼. 머리 따졌어. 예. 아, 근데 이장님, 누가 이장님입니까? 아, 예, 우리 여자 이장이라니. 이장님이 여자분이라고요? 와, 남자 할 사람 없어요? 여사이 뭐 여자들도 뭐 장관도 하고 뭐 대통령도 하는데 이장구요 뭐 저희 저분이 아, 이장이 됐어요. 이장님. 아, 이장님 되십니까? 아이고, 예. 이장이야. 안녕하십니까. 어른군 하정면 석천이 이장 하영수입니다. 이장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삼 인수 한 박자 쉬고 앞으로는 난강이 흐르고 뒤에는 백화산 아래에 자리 잡은 석천마을은 70호 100여 명이 아랫땀 중간땀 웃땀 세 곳을 나누어 사실사철 청정수와 청정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석천이라는 마을 유래와 전설은 하정 면장님을 역임한 최창구 구면장님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석천 상수원에 계시는 최창구 구면장님 나와주세요. 석천마을 최창구입니다. 우리 마을은 옛날부터 물 많고 물욕기로 유명한 산수이기 때문에 이 마을의 이름을 석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이 저수지가 우리 하정면 전체의 식수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 이 물이 그러면 요 고래서 내려온 거래요? 고래서 내려온 거예요. 요 고장이 몇 개로 보이죠? 아니, 골도 높은 산도 아닌데요. 요쪽 고래도 이제 저쪽 고래도 네. 많이 내려오죠. 그럼 이걸 그러면 화정면 면민 전부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 근데 상수원이네요. 상수원. 말 그대로 식수. 식수원. 요 산이 백화산인데 저 산에 지금 산성이 지금 있거든. 옛날에 각개호 장군이 정암루를 갖다 침입할 적에 아. 거기에서 전투를 했다. 네. 산성이 지금 흔적이 아. 남아 있습니다. 야, 어쨌든지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잘 살아라. 아이 걱정하지 마고. 엄마는 갱어다서 밥에 먹고 할매들하고 잘 놀고 있다. 엄마 걱정하지 마라. 아이. 민서야, 민서야, 우리 손지 큰 손지다. 민서야, 할아버지가 행안 앞에 놓아 있다. 어, 화요일 날 저녁에 8시 5분에 텔레비전 봐라.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아, 수요일 날. 9번. 어. 채널 9번. 9번. 9번에 단지 봐라, 이. 9번에. 이노야, 단지 니도 보고, 이. 떠도는 몸이라고. 이만만 됐나? 끝까지 다른 말이가. 하룻밤 그 사랑에. 희밤을 세우고 화산에 있으면서 그 모욕탕 같은 데 쓰러져 가지고 그래서 아직 말로 못 합니다. 그럼 넘어지면서 이렇게 다친 놈 모양이네. 집에서요?
아니 마산서 마산에 가도 애들이 거 있거든. 예, 예. 그 있다가. 아 자식 집에 있다가. 언제 그랬습니까? 한 석 달쯤 됐네. 얼마 안 됐네요. 석 달 지금 그 병원에 지금 있는 기라. 그럼 아버님 밥은 못 잡니까? 요 밥용 누는 그 맨날나 애들이 반찬을 해주기 때문에 밥용 누구야 뭐 소태 대고 뭐 안 주고 요새 뭐 저 뭐 그 보험밥 피고 하는 거야 뭐. 이게 뭐입니까? 마이즈가 나네. 아. 개문만 먹느라 물을 열물에서 복이 만복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개문만 복네. 요도 있고 저도 있고 저도 있고. 많지. 이걸 그럼 뭐 정말 날이십니까? 입춘날. 예. 입춘이 지금 소환 대한 다음 입춘이거든. 예. 양금역으로 섣 달에. 예. 금기 되면 입춘이 다 오이 그날. 써붙이는 아, 그때 써붙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지. 입춘에 저걸 써붙이면 그에 자수가 있다. 아. 그 옛날에 내가. 아, 아우, 이건 많이 적을수록 복이 더 많이 와야. 그건 아니지. 그럼 아버님은 이제 맹장으로 퇴임을 하시고 그럼 그 전에는 이제 면서기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공무원 생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머니 고생 참 많이 하셨겠는데. 아마도 가정을 이끌 나가려고 고생을 했지. 그죠? 응. 응. 그것도 고생, 그렇고. 응, 고생을 했어요. 손님도 많이 치른다 아닙니까? 면장실 같던데요. 면장 몸 저 간판 문배 저 있다. 아 저 있네. 어 저걸 저따 놔놔십니까? 요따로 요따 따로 놔놔야지. 지금 면장가도 면장가 아닌데. 옛날에 쓰던 글상 아닙니까? 옛날 쓰던 거 아니고. 예. 그걸 뭐 이거 가져올 수 있나? 이거 원래 또 아 이거 한번 앉아 보시죠. 예 안 앉아. 예. 그럼 제가 안 계십니다. 뭐 의문 볼 거 있습니까? 개체 맡겠다. 예. 개체 맡겠어. 오 동네 어디입니까? 야, 그게 해가 참 빨리 지네요. 그럼 뭐 오늘 가지 말고 내가 여기 같이 누구자지 뭐. 아버지 같이야. 응. 에이, 또 내가 그 아버지는 밥만 챙기면 또 내가 또 설거지 하고 그래야 된다 이거. 진짜 딴 데가 자게. 설거지 하도록 설 안 할게. 아, 근데 이거 껍데기 안 벗기고 바로 이렇게 하시네. 아, 뭐 씻고 지금 식물인간에 저기서도 어떤 사람 없으면 괜찮다 생각하는데 가방이 없어. 장국적은 몰라 뭐 얼마 한두 달 그걸 갈라고 몰라도 내가 볼 때 오래 살지는 못할 상식이야. 그럼 전혀 사람을 못 알아보시네. 못 알아보지. 아버님, 다갈 나왔어요, 다갈. 다갈 저건 안내야.
낸다 낼리는 모르고 지금 뭐 내가 살 필요 없어. 나도 돼 내려야 되고. 안 낼래요 되고요. 응. 뺑을 안 놉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낸다. 학교는 또 뭐하러 오십니까? 여기 우리 저 글 쓰는 기라. 서예. 어머 서예라. 요거야. 그래 그래 이제 봄 이거 들어와서 보면 알 거다 이거. 이래기 만해기요 만해기 이래기로다 그거야. 아 맞. 서예도 하십니까? 어. 그 내가 책임자거든. 아 이게야. 어. 우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이야 먹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박수. 예, 예. 이야. 산이 놓고 그리요 힘거는 좋아요. 불여 오라 오라. 만약에 따질 자 쓰려고 하면 이야 아 이 땅 눕긴데요. 아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묻혀가지고 두번 칠하면 안 돼요. 아, 한번 쫙 하고 알겠습니다. 맞다, 그래서 하면 된다. 어, 다시 마음 끊고 그랬대. 와, 알로 가시 됐지, 됐지. 그래, 다시 봐. 네. 자꾸 좋아지지요. 글체가 예. 이 체가 벌써 써본 글체인데 이게 왜냐고 뭐 다른 사람 인기 이래놓고 이래갖고 이래갖고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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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다른 사람 이거 이라고 일하는 사람도 또 있단 말이다. 아니 그 한마디로 잘 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갱정일관이라 그러니까 그 너무 어려워요. 야, 참 너무 좋아해 진짜. 보통 보면 해강 가면 막 앉아서 TV나 보고 뭐 하투 노래하고 그렇게 사더만 여기는 그냥 아 여기가 피아노를 할 때 해서 예 그게 뭐에 최고 좋습니까 이걸 하니까 정신적으로 예, 저 무슨 심부리가 되고 그러니까 잡념도 없어지고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거고 집중력이 생기. 서예를 하면 어떻게 보면 또 마음을 비우고 한 잔 잔 적어 내려가는데 그렇게 집중이 안 되겠어요. 아니면은 거기다가 그 마음을 묻어냅니까? 이제 그 잡념을 그어서 좀 들어비는 때이지. 그러면 참 그만 아 한 남이 아파 이랬다 그것만 생각하면 또 안 되거든. 그 하면서 들어비고 또 친구들끼리 모이 놓으면은 거기에 그 뭐 마음이 가삐기 때문에 얼마나 바쁜 건 또 조금 잊어버린 소리 있죠. 혼자 있을 때인데 그런 생각이 있냐 가끔 들지만은 그렇죠. 같이 서둘리면 그 생각은 별로 안 나죠.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어 보니 어머니한테 하, 내가 이거는 잘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없어요? 어, 우리 할머니한테 예. 지금 저 할머니 참 그나마 좀 회복이 돼가지고 있으시면 있으면 남은 몇 년이라도 더 같이 살다가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뭐 내가 바람이지. 우리 오복이 홍인데 오복이 뭐냐고 예. 수 예. 목숨 숫자 예. 부자 부자 예. 건강을 건강하고 예. 또 저저 먹고
고종민 이것도 있고 네. 또 뭐 덕을 베풀어야 된다. 요 오복인데 죽는 복이 참 큰 복이래 또. 지금 이 할머니 여기 아프니까 그 죽은 복은 안 좋다 이 말이지. 그럼 아버님이 생각하는 복은 뭐인데요? 고종민. 제일 끝으로 그것이 고종민이거든. 네. 죽을 때에 제일 깨끗이 보이 큰 보이라. 물론 부자 되고 수명이 길이 되고 아마 이것도 복 그것도 복 중에 들어가는데 죽은 복이 참 큰 보이라.